Oh, no, it's on. Five.오. 오. 오, 뭐야, 뭐야. 큰거 오나? The big is coming. 오. 뭐야. 변신캔 캐리스 박스다. 근데 OP라면? 오, 깜짝이야, 씨. 아, 깜짝 놀랐네, 씨. 소리 크게 해놔가지고. 오, 섹시해. 아, goodbye, Reaper, guys. No more Reaper. I'm sorry, guys. 어, 네크로맨서? 오, 뭐야. 오, 개 섹시하다. 오! 오, 뭐야! 각성기야? 아닌데, 각성기 아닌 것 같은데? 홀리. 이거 각성기 같죠? 우와! 야, 개간지난다. 어, goodbye, Reaper. 자, 리퍼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7월 19일? After 3 weeks. 오케이. 야, 뭐야, 비주얼. 이거 쫄몹 아니야? 아, 근데 카멘이야? First gate. Maybe first gate. It's too small. No back attack. 야, 이 저거 사면들로 어떡하라고. 얘도 인간형. 야, 진짜 사멸딜러 이제 끝났다.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거 레이드. 와. 삼관문, third gate, I think. Third, one, two, three. 말까지 타? 아니, 사멸 딜러 어떡하라고요. Guys, no more back attack dealer. He cannot play. How? 뭐야. 방금 방패 누구예요? 영줄 발악 패턴? 근데 안 보여지네요. 네, 카멘 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단장 레이드에 데미를 장식할 군단장. 3차 각성이라고 저게? 그냥 에스더 아니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레이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충분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로아운 인터 때 이제 특히 절망적인 난이도로 만들어질 이제 사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방식에 좀 변화를 주겠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네, 카멘 레이드는 이제 노멀과 하드 두 개의 난이도로 나뉘게 되고요. 네, 1에서 3관문까지는 이제 기존의 군단장 레이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주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6소울이터로 몽진해야지 뭐. 네, 4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 하드 난이도. 2 weeks one time. 4관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네, 최상위 스펙을 달성하신 몸과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이제 헬이나 시련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y say more difficult than hell. 아마도 이제
작업보다 어렵다고?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제 대단한 명예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주에 한 번만 최대 2주에 한 번만 좀 클리어하실 수 있도록 네, 2주 쿨타임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멘 언제 출시되냐? 출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카멘은 9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 9월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박지영태의 오리지널 가디언인 베스칼입니다. September, 보이시는 그 키워드는 저번하고 동일한데요. No date. Just September. Maybe end of September. 9월 말? 3천을 통한 흡혈이라든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속보 메이플 던파의 합동 네. 카운터래. 아, 근데 이렇게 아이들 얘기해 주시니까 합동 카운터. 저희 때문에도 굉장히 반가운 게 아니 저희가 마지막에 안에 일강도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말씀 안 해주세요. 메이플과 던파의 합동 카운터 선고. 다 아, 이제 누가 그랬냐? 와. 몇살 하면서 견제를 하면은 좀 실시간 경매장에 보석 핫딜가로 판매 중이라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핫딜샵, 릴 핫딜샵, 렛츠 시 팀장님만의 플레이 스타일 제 전략인데 지금 이거 이렇게 막 오픈하셔도 네, 되나요? 오! 존나 싸다 그러면 이병택 팀장님은 그렇고 핫딜샵, 가이즈 어떻게 뉴 핫딜샵에서 오픈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발표하고 여러 난? 가지 답변해 주신 세 분 팀장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고맙습니다. 에이! 뭐 있겠지. 자, 이렇게 로스타크 2023 No, if you don't go on now, it's dying. Please. 로스타크 유저 여러분들께서 가장 바라는 게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로스타크에 대한 자부심이 지켜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끝? 로스타크가 이 로아라는 이름에 걸맞는 게임 엔드 게임인가요? 그리고 로아만의 소통이 되길. 그래서 로스타크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진짜요? 진짜 진짜 이걸 아마 가장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로스타크는 계속해서 쭉쭉 강선이봐 강선이 형 씨발 뭐해 빨리 이 로아오는 무효야 무효라고 하라고 진짜 좆됐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진짜 좆됐어 로아 뭐 하는 거야 안 돼. 로스타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닐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아니 이걸 지금 이 악물고 진행하시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건강하게 보내시고 MC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소림님 죽어가잖아. 이게 뭐가 있어야지. 안녕히 계십시오. 어? 피플 세이 Please, Chinese server die too. because I feel they are focusing to China server. Yeah, we know Smilegate is success because they had a China market in FPS game. Yeah. Now I think our Los Crystal come from RIP press. Press X for Lost Ark. It was a good game. Lost Ark was my best game. It was. Maybe after 1-2 years, we can play it again, isn't it? After a few years. Or after 2 months with Kamen.